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 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8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TSMC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수의 테마로 떠오르다라는 그런 모토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어 해당 내용을 통해서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 또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네이버 뉴스를 한번 볼게요 어 코로나 이후 가장 인기 K-뷰티 M&A 하반기에 더 뜨겁다 라는 부분이 있고 어 이미 많이 올랐는데 전력 인프라 ETF 줄 상장을 예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물탄도 날라다닐 때89% 폭등 방산장세 펼쳐지나 뉴욕증시가요 완만한 g d p 의 강보합 나스닥 0.3%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소식이고요. 어 그리고 증권 원가 보시면 업종 상위 보면은 전기장비 그리고 도로와 철도 운송 자동차고요 테마 상위 보면 전선 전력설비 해저터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고시환율은 7원이 하락을 했네요. 1,387.5원으로 미국 원 달러 환율이 거래되고 있고, 어 그리고 국제 시장 환율, 금리, 유가. 유가는 상승했네요. 두바이유 WTI 금시세 원자재는 구리 하락했고요. 납 상승했고, 반면에 천연가스 옥수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국내 증시 보시면요. 코스피가 2,784.06 포인트로 마이너스 0.29% 하락. 코스닥은 838.65 포인트로 마이너스 0.41% 하락. 코스피 200은 382.27 포인트로 마이너스 0.19% 하락을 했습니다. 장이 안 좋았죠.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했고 기간이 매도.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 외국인 기간 매도. 코스피 200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기간만 매도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 현대차, 에코프로는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네이버, 에코프로비엔, 두산, 엔하빌리티, HLB, SK하이닉스, 알테오젠, 한국가스공사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시세, 테마별 시세, 외국인 순매수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외국인 순매도는 삼성 SDI,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고요. 기간 순매수는 대한항공, 현대차. 기간 순매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리콘투, 네이버가 보이네요. 어, 상한가는 아스트, A1알포미 같고요. 상한가는 큐러블. 상승은 하이젠을, 아, 아, 하이젠 하이젠 r m 기가레인이 보이고요. 보합은 대우플러스, 현대건설 우선주. 하락은 솔고바이오, 데브시스터즈 거래량 상위는 하이젠 L M R M 어 그리고 대원전선 국가대비 급락은 하이젠 R N M 그리고 I A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열 종목을 보시면요 삼성전자 그리 현대차, 기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했고요 반면에 s k i 이엑스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케 b 비금융 포스콜딩스는 하락을 했네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해외 증시 보시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이제 다우 산업, 나스닥 종합, S&P 모두 좋았네요. 다우 산업은 39,164.06 포인트로 플러스 0.09%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은 17,858.68 포인트로 플러스 0.3% 상승. S&P 500은 5482.87포인트로 플러스 0.09% 상승을 했습니다. 니케이 어, 상해 종만항생 영국 프랑스는 내렸고요. 반면에 독일만 상승을 했네요. 주요 뉴스 잠시 살펴보면 뉴욕 증시 PC 대기하며 강보합 그리고 아마존 20달러 이하 초저가 섹션을 만든다.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전망 실망에 7%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 나스닥 등판 첫날 10%급등. 어, 뉴욕증시 PC, PC 압도 소폭 상승.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첫날 9.5%. 어, 10%급등 9.5% 상승. 시차가 있는 거겠죠? 어,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장 지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S&P 500 맵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0.15% 상승했고요. 애플은 0.4% 상승, 구글은 0.8% 상승, 메타는 1.25% 상승, 아마존은 2.19% 상승했고요. 테슬라도 0.54% 상승을 했네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1.91% 하락을 했습니다. AMD는 1.23% 상승 어 나머지 보면은 혼조세를 보이고 어느 정도 어, 상승이 좀 있겠구나 해서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S&P 500이 상승을 했죠. 소폭으로요. 그리고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 보면 기존의 피어 구간 공포 구간에서 이제 중립 구간으로 유트럴로 올라왔습니다. 46포인트. 어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TSMC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쇠테마로 떠오르다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SXL에 제가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투자 세계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 도래는 분명 메가 트렌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는 반도체 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TSMC는 AI 칩 수요 급증으로 인해 파운드리 뿐만 아니라 패키징 분야에서도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지만 투자 전략을 세우기 전에 현황을 꼭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분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TSMC 같은 경우 AI 칩 수요 급증으로 파운드리와 패키징 양면에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적어봤는데요. 어, TSMC에서 쭉, TSMC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보면은, TSMC가 이제 유효 거래소의 ADR로 상장돼 있죠. 직적회로및 기타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글로벌 파운드리.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관련해서 글로벌 1위죠. 어, 2위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매출 구성 보면, 웨이퍼가 무려 87.1%, 그다음 기타가 12.9%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투자지표는 시가총액이 어, 8,924.8억 달러,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1%, PBR은 7.8배, PER은 33.3배, 그리고 ROE는 25.5%, PSR은 12.7배 이렇게 투자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은 주당 순이익이 쭉 증가 추세에 있다고좀 주춤했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어 다시 이제 또 상승하는 구조를 그릴 것 같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적도 이렇게 상향했죠. 그러다 조금 주춤을 했고요. 그러다서 다시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에 대해서는 보시면 매출이 185억, 영업이익이 77억 달러, 순이익이 70억 달러 이렇게 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4년 6월 추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급한 횟수가 4, 4번이었죠. 4회였죠. 어 최근 12개월, 6월, 9월, 12월, 3월 이렇게 보면 1주당 배당금이 연 1.73달러 정도 됐고요. 배당 수익률은 연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어서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 몇년 동안 AI는 전자제품, 의료,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매감, 자리 매김을 했었죠. 이에 따라 AI 칩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는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 수혜는 파운드리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AI 칩은 기존 칩보다 복잡하고 고성능이고, 이는 패키징 기술의 발전이 필요로 합니다. 발전을 필요로 하죠. TSMC는 COWS 칩온 웨이퍼 온서스트레이트와 같이 약자죠. 어, 이런 COWS와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어, 이는 AI 칩 수요 증가로 인해 큰 수요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TSMC 관련해서 한번 월봉 차트를 볼까요? 진짜 주옥 같은 우상향을 지금 그리고 있죠. 요 근래 들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좀 많이 떨어졌고요. 2022년 1월 거의 한 해는 어,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역시나 SXL처럼 2023년 초부터 뭔가 상승 시건이 나타나고, 그 다음 조정을 받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양봉이 들어서면서 기존 이 정고점이죠. 정고점 양봉으로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상승하는 추세죠. 이 상승 추세가 언제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을 텐데요. 조정을 받고 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냥 올라가는 주식은 없거든요. 그리고 TSMC 패키지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에 대해서 보면 이 말이 어떤 걸 뜻한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른 말로 TSMC 이제 투자의 기회인가? 물론 이 월봉상으로 보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어, 최고점을 찍어가고 있죠. 2024년 6월 1일 역사상 최고점인데요. 어, 지금 매수하는 건 어느 정도 부담이 개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지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어,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보면 TSMC의 첨단 패키징 기술은 엔비디아라든가 AMD, 애플 등 주요 고객사들이죠. 고, 주요 고객사들의 AI 칩 생산에 활용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공급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201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공급부족 상황은요, TSMC에게 가격 인상의 기회를 제공하겠죠. 이는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TSMC는 내년 첨단, 담도체 패키징 단가를 10에서 20%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수익성이 아무래도 좋아지겠죠. 어, 그리고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TSMC 수혜 효과의 극대화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해당 내용은 SXL의 월봉 차트입니다. 2022년 1월 1일, 최고점이었죠. 74.21달러를 찍고, 그리고 나서 주기장치 하락을 합니다. 1년 동안 하락했다가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어, 상승이 한 세트, 어, 조정이 한 세트, 그리고 정고점을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양봉으로 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데 여기 어, 돌판 자리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랐고요. 우선을 회복했고 그리고 나서 어, 지난 5월에 진짜 좋은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 직전 음봉을 저점에서 말아 올리는 그리고 절반만 이렇게 수복해도 좋을 텐데 다 잡아먹는 그런 양봉이 나왔고 그래서 6월은 양봉일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지만 또 모르죠 음봉으로 어, 변할 수 있는데 양봉이 된다면 7월도 아마 양봉으로 이렇게 들어서지 않을까 싶고 어느 그 정도 시점에 이 최고점 있잖아요. 74.21달러를 양봉으로 이렇게 뚫던가 하는 그런 도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목표긴 한데 여기, 뭐 여기에서 음봉이 낀 채로 돌파를 하던가 양봉이 아니라요. 최소 단위가 이제 여기 최고점을 양봉으로 이렇게 양봉 3개로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만약에 여기서 꺾인다 그러면 돌파한 자리까지 라든가 어, 아니면, 올라오겠죠? 여기 우선까지 뭐, 터치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이제 도전을 하겠죠? 만약에 74.21달러를 돌파한다, 그럼 진짜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게 될 거고, 새로운 시세가 나올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왜 조정을 받고 있을까요? 그런데, 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주봉인데요. 주봉 보면은 이렇게 뚜껑을 따게 됩니다. 어, 직전 양봉이, 어, 이번, 지난달이었,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직전 양봉을, 어, 이렇게 벗어나서 다시 여기까지 이제 아디가 직, 직전 이제 양봉을 이렇게, 어, 침범하는 그런 걸 봤을 때이 봉이 안 좋은 봉이거든요. 하락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되면, 이번 달도, 음봉. 왠지 느낌이 이 돌파한 자리를 지지하지,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최악의 상황은, 뭐 여기, 여기가 이제, 10선이죠? 10선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찍고, 여기는 이제 양봉으로 돌파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생각이니까요. 어, 그렇게 되면, 만약 양봉으로 돌한다 그러면 새로운 또 시세를 줄것 같고, 진짜 월봉상으로 말씀드렸던 아마 지금과는 다른 어떤 시세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를 지지하느냐 봐야 되겠죠? 어, 이어서 TSMC AI 칩 수혜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같고요. 하지만 개별 주식 투자는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TSMC의 수혜를 이제 수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IC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 ETF SXL 투자를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TSMC에 어, 투자하는 것보다는 SXL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SXL은 TSMC뿐만 아니라 AMD, 인텔, 엔비디아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식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3배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 수익률 증폭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지 ETF 장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일반 ETF보다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수 있지만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큰 장점이고 하락장에서는큰 단점이 되겠죠. 음, 그리고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TSMC와 SXL 투자를 고려하기 전에 다 같은 추가 사항을 꼼꼼히 분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한번 보시고요. 경제 침체나 아니면 금리 인상 등 거시 경제적 요시 요인들은요. 반도체 산업과 sx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기술 개발 동향도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단 반도체 기술의 발전 속도는 tsmc의 기술 경쟁력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매진 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SXL을 투자하시기 전에 신중한 분석, 장기 투자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에서 제가 정리한 대로 결국 TSMC는 AI 시대 주요 수혜 기업으로 어 지금도 떠오르고 있지만 앞으로도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SXL 투자는 이러한 수혜를 극대화하는 매력적인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신중한 분석이라든가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위험이 함께합니다. 특히 SXL과 같은 세배 레버리지는 더욱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1일 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SXL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멘탈이 흔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투자 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자신만의 확신이 챙기셨을 때만 진짜 투자를 고려해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진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